오늘은 이제 롱스타일에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심플 플레인 롱스타일에서 심플은 간결하지만은 어때요? 간결함, 단순함 속에서도 어때요? 또 세련됨이 있겠죠. 그러면서도 플레인은 예, 평범한인데 자, 세련되면서도 심플한 평범한 롱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층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거움 속에서 약간의 가벼움만 첨가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라인을 봤었을 때는, 자, 전체적인 형은 그라데이션과 레이어로 봤을 때, 그라데이션이 많이 가미된 스타일에, 자, 우리가 마지막 음식할 때 어때요? 뭐, 조미료를 마지막에 넣거나, 뭐, 이렇게 첨가제를 마지막에 넣죠? 자, 마지막에 위에만 살짝 레이어로 첨가를 해요. 그래서 무거움 속에 살짝의 가벼움만 넣어주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그라로 잘랐을 때는 볼륨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때요? 두 정부 위로는 두상이 둥금이 어때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레이어를 첨가함으로써 좀더 산뜻하면서도, 예, 프레쉬한 느낌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섹션은, 자, 사이드 6.5cm, 백 쪽은 9.5cm 섹션을 두고요. 자, 그래서 언더 섹션, 미들 섹션은 4.5cm에서 5cm 정도 올라가는데, 이때는 뭘 생각하면 GP, 골든 포인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언더 섹션, 미들 섹션, 오버 섹션에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섹션은 세 개의 파트로 나가고, 이제 듀잉, 이제 실행을 들어가면, 자, 오늘은 섹션의 기울기가 딴 때보다 어때요?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자, 우리 섹션의 조작도를 생각하면, 섹션이 쓰면 쓸수록, 자, 세로에 가까우면 버티컬이면 어때요? 층이 많이 나고, 자, 내려가면은 호리존탈, 가로면 어때요? 층이 별로 안 나죠? 자, 바다를 생각해봐요. 바다라는 수평선이니까 어때요? 자, 넘실넘실하지만 어때?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래서 오늘은 수평과 수직 사이에 수평에 가까운 섹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스타일이 연출이 될 거고요. 자, 각도도, 자, 15도 1번은, 자, 라인은요, SL 라인으로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 1번하고 3번을 비교해서 이미지 라인을 설정을 해야죠. 턱으로 할 건지, 턱 밑으로 할 건지, 턱더 밑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입술로 할 건지. 이미지 라인 컨트롤이 됐으면 오늘은 무거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살짝 앞이 올라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1번하고 3번에 격차를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15도, 2번 20도, 이제 백사이드 흘러가는 데는 세 번째 패널은 30도. 그렇지만 여행은 몇 도로야? 15도로 떠나가요. 자, 커트라는 거는 가위에 위에 잘라지면서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만들어지면서 어때? 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면 어때? 부닥치면서 어때? 폐쇄적 구도가 되면서 하나의 입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형에서는 그래서 점선면 입체까지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도예도는 2D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3D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30도에서 20도, 3번 5번 30도에서 25도, 6번은 30도에서 30도. 자, 지난 시간이나 저저번 강좌에서 했었을 때도 비슷한 섹션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섹션이라는 건 조금 어때요? 격차가 생길수록 어때? 형태가 틀려지고, 또 오늘 각도가 지금까지 한 스타일 중에서는 제일 각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섹션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섹션을 조금만 바꿔도 형태가 바뀌고,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아, 형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디자인을 했었을 때더 많은 디자인을 표현해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들 섹션 6개의 패널에서 45도, 올 45도지만은 자, 리프트 다운 여행은 30도.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은 또 그라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오버 섹션은요, 올 135도인데 처음에는, 자, 처음 우리가 어때? 여기 HG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90도로 다시 여기도 HG로 연결하고 그대로 어때요? 135도로 넣어서 한 판넬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커트를 하고요. 마지막에 한 판넬 앞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센터 쪽에 무거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역커트로 살짝 어때요? 자, 레이어 라인으로 제거하면서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질감 처리는 너무 가볍지 않게 살짝 모발 끝에 예, 섬세함만 주는 정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센터 파팅 해놓고 나서 우리 일단 섹션, 큰 섹션에 대한 구조를 볼까요? 자, 사이드는 6.5cm, 백에서는 이제 9.5cm에서 나눠놨고요. 그래서 반대편도 이제 동일하게 섹션을 나눠놓고 먼저. 자, 길이는, 자, 뭐, 우리가 긴 머리 자를 때 어때요?
목하고 어때요? 두상하고 일자가 딱 돼야죠, 유지가. 그래서 지금, 자, 센터에서, 자,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는 일자로 잘라요. 자, 그대로 해서 이미지 길이, 자, 생각한 거에 맞춰서 그대로 빗대 쓰면서 그대로 시선도, 예, 모발 라인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일자 개념으로, 자, 스퀘어 라인으로 잘라줍니다. 자, 지금은, 자,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 이렇게 잘라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어백에서, 자, 이어백에서, 자,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는, 자, 한 10도 정도 오버 다이렉션에서, 자, 어깨쯤에서 틀어주고, 그대로 어때요? 또 스퀘어 라인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윤곽선이 백쪽에서는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 사이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섹션 구도를 그린 걸 보니까, 자, 1패널이요. 그 다음에 2패널, 사선 섹션이죠. 그 다음에 3패널, 4패널, 5패널, 6패널. 이렇게 반대편도 이와 동일하게 항상 어때요? 사선 섹션은 좌우가 똑같게 섹션을 뜨는 연습을 많이 해야죠. 어때요? 동일하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굿 밸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 1번하고, 자, 1번하고, 3번의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어떻게, 어떠한 라인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 있는 머리와 요 머리와의 지금 뒤에서 일자로 잘랐던 머리와의 상관관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앞올림 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만 지금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니까 몇 센치? 한 3cm만 자르면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길이 측정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섹션은, 자, 그대로, 자, 3cm 생각하면서, 자, 0도에서, 자, 0도에서 15도에서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 한 30도 정도에서 그대로 3cm 길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모여 SL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 2번 패널. 자, 들어갈까요? 2번 패널. 자, 2번 패널도, 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2번 패널. 자, 이어백까지 기죠. 2번 패널은, 자, 한판 내라 앞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로 해서 그대로 이번엔 몇 도에 20도 정도. 그대로 20도 정도 딱 해서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 보면서 뭐예요? SL 라인으로 또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판넬.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패널로 들어가 볼까요? 자, 3번 패널은, 자, 또 얘도 한 판넬 앞쪽으로 해서 몇 도냐면은 30도죠. 자, 30도. 자, 들어 올려서 그대로 자르면서, 자, 세임 레이어로 잘라주면서, 어때요? 제 몸이 돌아야 되는데 몸이 돌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30도. 자, 그다음 어때? 20도. 자, 이번에는 15도 가니까 어때요? 좀 전에 아웃라인 자른 거랑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뒤쪽도 그냥 체크 개념으로,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예, 완성된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때요? 무거운 저중심의 느낌이죠. 그래서 15도에서 15도, 20도 이렇게 리프트 업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패널. 자, 볼까요? 또세 번째 패널도. 자, 이제는. 자, 30도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30도에서 이제 20도를 향해서 얘도 또한 패널 앞. 자, 30도. 끌어내서 그대로 세임 레이어로 잘라서 20도. 예, 이제는 뭐야? 20도 유지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해요? 20도 유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자를 때요, 많이 들어 올리는 성향이 있는데, 커지면 안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제 5번 패널도 어때요? 한 판넬 앞으로 해서 그대로 또 30도 유지해서. 그래서 각도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어때요? 트레이닝해야겠죠. 그 다음도 이번에는 25도. 예. 그래서 거짐 층이 뭐예요? 뒤쪽으로는 미세하게 난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패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패널. 자, 30도에서 30도죠. 자, 얘도 오버 다이렉션 한 판넬 앞으로 해서, 예, 이렇게 조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발이 얇고, 숱이 좀 없고, 그랬을 때 어때요? 많이 층을 내게 되면 머리가 어때요? 날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더 모발이 얇고, 숱이 없는 고객들은 어때요?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 자, 크로스 체크. 자, 몇 도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30도를 했을 때 지금 봐봐요. LG가 나온 모습. 그래서 리프트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어때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언더 섹션만 한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무거우면서도
예,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렇게 층이 살짝 안 나는 걸 무조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자르게 되면 어때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움을 찾아주는 게 헤어 디자이너의 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미들 섹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들 섹션에 들어가는데요. 자, 섹션 뜬거 볼까요? 자, 큰 섹션은 4에서 5cm, 백은. 자, 사이드에서는, 자, 프론트 사이드에서 언제 눈동자 까만데 끝선에 맞추면 봐보세요. 판판, 둥근, 판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3개 섹션 떴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때요? 두상은 평면, 곡면, 평면. 이루어졌구나. 이쪽 측면에서만 봤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섹션 들어가 버리면, 자, 어때요? 사선 섹션을 지금 두고 있어요. 1패널, 2패널, 3패널, 4패널, 5패널, 6패널. 이게 반대편도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같은 섹션으로 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때요?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때요? 섹션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는 항상 어때요? 대찬 거보다 뭐예요? 소심한 게 좋아요. 머리 자를 때는. 예, 그래야지 항상 어때?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얘도 다운 45도 밑에 언더 섹션이 가이드예요. 자, 90도에서 뭐예요? 45도예요. 그대로 쭉 내렸더니 지금 가이드가 보이죠? 요거에 맞춰서 약간 HG 라인으로 잘라줍니다. 사이드가 앞쪽이 좀 뭐야? 길게. 왜 그럴까요? 자, 길이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앞에가 많이 올라가지를 가는 라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 살짝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라인이. 지금 이제 모발이 얇아서 잘안 보이는데, 예,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 또한판넬 앞에서 또 오버 다이렉션에서 45도 해서, 자, 무슨 라인이요? HG 라인으로요. 지금 볼까요? 자, HG 라인 확인해 볼까요? 자, 요쪽으로 했을 때 요쪽보다 요쪽이 뭐예요? 살짝 길어지죠. 그래서 G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예, 이렇게 살짝 길이가 증감되면서, 자, 이렇게 앞쪽으로 얼굴 쪽으로 감싸는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도 굉장히 디자인에서는 미묘한 부분을 많이 보여줘요. 우리가 앞올림 라인 하면 계속 올라가는 라인만 만들었잖아요. 많이 올라가는 라인만.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얘도 그대로, 자, 한 판넬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자, 45도의 HG 라인으로 또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리프트 다운에서 그대로 뭐예요? 좀 전에 잘랐던 거랑 어때요?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번씩 보는 거죠. 예, 그 다음 패널도, 자, 또 사선 섹션 자 떠서, 자, 45도, 자, 45도 유지해서 한 패널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그대로, 자, HG 느낌으로 자르면서 또 뭐예요? 리프트 다운에서 그대로 어때요? 밑에 30도 리프트 다운한 거랑 어때요? 연결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도요. 자, 이제 몇 패널이에요? 5패널이죠. 자, 5패널도. 자, 그 다음. 또 동일하게 한 패널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자, 45도 잡고, 자, 그대로, 자, 자르면서, 뭐야?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자, 밑에, 자, 언더 섹션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패널, 6패널. 처음에 섹션 뜨는 게 힘들지만은, 어때요? 많은 연습이 갖춰지면 어때요? 눈 감아도 섹션을 뜰줄 알게 되면 어때요? 스피드도 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가 뭐든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길도 어때요? 처음 가는 길은 힘들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예, 쉽잖아요. 요령도 생기고, 터득도 하게 되고, 예, 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미들 섹션까지, 자, 완성된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예, 심플하면서도, 예, 심플하면서도 어때?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들죠. 예. 자, 그러면 오버 섹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 섹션에 들어가는데요. 자, 구도는 5개의 패널이에요. 자, 1패널 사선, 2패널 사선, 3패널, 4패널, 5패널. 반대편도 어떻게 동일하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첫 패널은 그대로 어때요? 라인을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 90도로 들어올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잘랐던 부분, 자, 요 부분이네.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얘도 어때요? HG로 이렇게 잘라주고, 자, 요 90도 든 라인을, 자, 앞에서 와서 몸이 이렇게 가도 좋고, 지금 이제 촬영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할게요. 아, 온베이스에서, 자, 이건 180도예요. 135도에 한 판넬 앞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서 뭐예요? HG 라인으로 다시 한번 뭐예요? 예.
레이어링을 넣어줘요. 자, 그래서 이때는 레이어가 뭐예요?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살짝 첨가된다는 얘기죠. 얘도 한 판넬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 180도에서 뭐예요? 135도 한 판넬 오버 다이렉션에서 무슨 지류요? HG 라인으로. 자, 가이드 보니까 보이네요. 그래서 HG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자, 볼까요? 라인 떨어지는 거. 자, 이쪽이 어때요? 많이 짧아지지 않으면서 살짝 길어지면서 어때요?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쪽으로 이렇게 가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3패널도. 자, 같은 원리로 135도. 자, 그대로 들어올려서 HG 라인으로 한 판에 랍 오버 다이렉션에서 그대로 얘도 자, 이렇게 HG 라인으로 잘라줍니다. 자, 어디가 길어요? 앞쪽이 길죠? 이쪽은 좀 짧고. 예, 이렇게 HG 라인으로. 그 다음, 또, 이제 4패널도 자, 한 패널 앞으로 쭉 오버 다이렉션에서 그대로 무슨 라인? HG 라인으로. 예, 이렇게 잘라주면 될것 같고요. 자, 라스트. 자, 5패널도. 자, 135도 한 패널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 쭉 해서 뭐예요? HG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했다는 가정 아래에서, 자, 이제 마지막 어때요? 오버 다이렉션 앞으로 했기 때문에 어때요? 뒤에가 길어졌겠죠? 자, 그래서 역커트 다시 들어가서 135도 들어 올려서 그대로 뭐, 라인만, 자, 이렇게 HG 라인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요. 예, 커트가 다 끝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어때요? 거짐치 안 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예, 플레인한 느낌의 예,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젖었을 때 우리가 형태를 모르니까,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르고 자연스럽게 드라이한 후한번더 우리가 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더 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라이한 모습인데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자, 기존에 있는 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SL로 자르고 위에는 우리가 어때요? 예, HG로 잘랐죠. 그랬더니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 자, 사이드에서만 봤었을 때, 요 부분 길이가 어때요? 살짝 증감하면서 앞으로 살짝만 이렇게 불러넣어도 어때요? 요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질이 얇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너무 무리하게 넣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데만 이제 딥포인팅 정도 넣는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일단은 라인 정리만 들어갈게요. 일단.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뒤에. 그러니까 얘는 드라이를 너무 심란하게 드라이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볍게 뭐 볼륨 매직기로 펴준다던가, 아니면 매직기로 펴준다. 끝에만 만약에 뉘앙스를 주고 싶으면은 지금처럼 뭐예요? 끝에만 살짝씩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일자로 물론 펴도 좋지만은 살짝 실루엣 자체. 그리고 이제 끝선이 이렇게 보면은 좀 무거워요. 예. 그래서 좀 무겁지만은 라인 정리만 해주고 굳이 좀 가볍게 해주고 싶다 생각하면 어때요? 자, 끝부분만 살짝 뭐예요? 끝부분만 살짝 뭐야? 딥포인팅만 들어가면 되겠죠. 끝부분만에. 예. 좀 무거운 라인이 있다 그러면. 자, 무거운 라인이 있다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질에 따라 어때요? 질감 처리를, 어떤 모질에 따라 질감 처리를 고를 수 있는, 골라서 쓸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그래서 끝만 이렇게 딥포인팅만, 예,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는 어떠냐, 어때요? 좀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예. 그래서 항상 모질에 맞는 질감 처리를 해줘야지, 모질이랑 따로 노는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예, 손질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끝만 지금 뭐예요? 예, 끝만 지금 살짝 딥포인팅만 지금 넣고 있는 모습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보면서, 예, 보면서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어때요? 좀 더, 예, 뭉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공간 슬라이스를 배웠다 쳤는데 내가 이 스타일을 했는데 너무 모발이 예, 숱이 없는데 공간 슬라이스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머리가 어때요? 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적당한 모질에 맞게끔 어때요? 선택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가 이제 선택한 게 뭐예요? 딥포인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포인팅 하면서도 자, 항상 섹션 뜨면서도 해줘도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향이라는 게 머리가 섹션을 뜨면서 조금씩 해주는 게또 이뻐요. 그냥 막 잡아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 작업에 임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예, 확인해 봤고, 예, 뭉친 부분 있나 없나? 예,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예, 이렇게 된것 같고요. 자, 사이드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사이드에 뭐 그렇게 많이 할게 없는 것 같아서 라인만 지금 라인만 뭐예요 그대로 이게 정리해주고 요 부분 살짝 좀 무거운 거 보이면 또 얘도 내려서 뭐야 끝만 디포인팅 살짝 넣어줘서 보는 거죠 항상 소프트한가 안 소프트한가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요 정도 느낌만 요쪽 면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은 별로 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쪽은 헤비 파트,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은 뭐예요? 라이트 사이드. 가벼운 부분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양감이 어때요?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좌우 밸런스에 이렇게 맞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자, 심플 플레인 롱 스타일인데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느껴지죠? 심플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도 많이 내 봤지만은 층을 안 내면서도 살짝 들어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리프트 다운을 최대한 어때? 내려서 거짐 그라데이션 베이스에 레이어만 살짝 넣는 스타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